다시 매직 큐브로 짠 완성. 이제 변신을 시켜볼게요. 변신은 대각선으로 되어있는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펴주는 거예요. 작업 빼세요. 장미꽃을 더 크게 활짝 핀 걸로 하고 싶다. 이렇게 짠. 그 다음에 보면 여기도 작은 삼각형 3개 있죠. 그거 이렇게 피면 지금은 하나만 핀 거고 한 번 더 펴서 크게 꽃잎을, 이쪽도 작은 거 말고 한 번 더 펴서 크게 짠. 짠. 매직 큐브, 장미 큐브 완성. 너무 멋있어요. 네, 다시 매직 큐브로 변신해 볼게요. 얘네들을 작은 세모로 다시 접고 얘네들을 이렇게 원래 있던 대로 넣고 짠. 다시 원래 있던 대로 했어요. 구독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야지 다음 재밌는 것도 볼 수 있어요. Banggu이모예요. 오늘은 귀여운 뽀로로랑 같이 접어볼게요. 귀엽게 생겨서 올려놨어요. 오늘은 큐브가 장미가 되고 장미가 큐브로 되는 매직 큐브를 만들게요. 밑에 있는 초록색 색종이가 일반 색종이거든요. 방구이모는 그거보다 작은 색종이로 만들게요. 색종이 사이즈는 자기가 원하는 크기로 접으면 돼요. 이렇게 색종이가요, 3장, 6장이 필요해요. 장미의 꽃잎 3장, 장미의 꽃송이가 되는 장미 색상 3장, 총 6장으로 같이 만들어봐요. 우선 장미의 꽃을 만들어볼게요. 3장을 다 같이 동일하게 접으면 되거든요. 우선 흰색이 보이게 두고 세모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세모접기. 그 다음에 펴주세요. 펴서 이렇게 네모로 놔두는데 이때 지금 접은 선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게 놔두는 거예요. 이쪽이 위에 쭉 내려와서 밑에 접힌 선을 이렇게 둔 다음에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네모 접기를 했으면 펴서 지금 접은 네모 선에 맞춰서 반으로 길쭉한 네모를 접어주세요. 이쪽 됐으면 반대쪽도 이렇게 돌려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피면은 또 이렇게 이 선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선을 또 처음이랑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두고 이 끝부분은 여기 가장자리 말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이잖아요. 첫 번째 선에 이 부분에 접혀있는 선 표시된 부분까지 세모를 하나 접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펴서 또 이렇게 돌려서 아까 접은 이 제일 중요한 선, 이쪽이 위에가 있고 이쪽이 아래가 있고 또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여기 끝부분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 첫 번째 선에 가져가가지고 세모를 접어주세요. 여기 선에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 그대로 여기 접힌 선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접힌 선에 맞춰서 뒤로 이렇게 접어주면서 이쪽 밑에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힌 선이 있어요. 이렇게 이쪽도 접고 밑에 쪽도 접고 그 다음에 돌려서 이렇게 무슨 자동차 트럭 같이 생겼죠? 이 상태로 두고 여기 선이 있어요. 그거를 이 안쪽으로 접는 것처럼 넣으면서 여기 또 접힌 선이 있거든요. 그 선에 맞춰서 또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제껴주면서 이 밑에 쪽은 또 이렇게 눌러 접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접은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을 접었어요. 이렇게 됐으면 뒤로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 양쪽 끝에 흰 부분이 보여요. 이 흰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안쪽으로 위로 세모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세로로 놓고 딱지 접을 때처럼 여기 가운데 네모를 만든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이 뾰족한 부분은 여기다가 맞추면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럼 이쪽도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다 맞춘다고 생각하면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짠! 완성! 이거를 세 개만 똑같이 접으면 돼요. 쉽죠? 접은 거 여기다 두고 다시 해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두고 세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펴서 중요한 선 이렇게 대각선이 이쪽이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갈수록 오른쪽에 이렇게 이 방향으로 선이 있어야 돼요. 그 상태 그대로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펴서 지금 접은 선에 맞춰서 길다란 네모를 하나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반대쪽으로 돌려서 반대쪽도 길다란 네모를 하나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쳐서 피면은 제일 중요한 선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 상태로 뾰족한 부분을 가져다가 첫 번째 선에 맞추면서 세모를 하나 접어주세요. 그때 여기 접힌 선에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펴서 또 똑같이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려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바로 그 선 여기 이렇게 두고 선을 또 여기 끝부분을 첫 번째 선에 가져와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접힌 선에 잘 맞게 여기에 그 다음에 이 상태 그대로 여기 접힌 선이 하나 있어요. 세로 접힌 선 세로로 접힌 선을 따라서 뒤쪽으로 이쪽으로 제껴주면 밑에 부분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접혀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었으면 돌려서 무슨 트럭같이 생겼죠? 자동차 트럭같이 생길게 이렇게 두고 여기 대각선을
안쪽으로 넣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접으면 여기 또 세로선이 있어요. 그 세로선을 뒤쪽으로 그대로 제껴주는 거예요. 제끼면 이 밑에는 꽉 내가 엄지손가락으로 꽉 누르면 자연스럽게 눌러서 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뒤로 돌려서 양쪽 끝에 흰색을 안 보이게 세모를 흰색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놓고 딱지 접는 것처럼 여기 네모를 만들고 싶어요. 이 끝에 부분을 일로 가져와서 맞춰서 세모를 접고 이 끝부분을 일로 가져와서 맞추면서 세모를 접고 짜잔! 완성! 이렇게 하나 더 접어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흰색이 보이게 하고 이렇게 돌려서 세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세모 접기를 했으면 펴서 선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선이 이렇게 오게 그 다음에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펴서 지금 접은 그 선에 맞춰서 비축한 네모 접기 뒤로 돌려서 또 동일하게 길쭉한 네모 접기. 네, 다 피면 또 다 피면 여기에 접힌 선이 제일 중요한 선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뾰족한 부분은 첫 번째 접혀있던 선이랑 일치를 시키면서 여기랑 세모를 접고 펴서 돌려주세요. 돌려서 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이 이렇게 방향이 오게 하고 이제 끝부분을 가지고 첫 번째 접혀있던 선에 일치를 시키면서 세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이 상태 그대로 여기 지금 접힌 선이 있어요. 이 접힌 선 그대로 뒤로 제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치면 이 밑에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눌러서 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돌려서 무슨 트럭같이 생겼죠? 이 방향으로 두고 여기 대각선을 살짝 들어서 넣으면 여기 또 접힌 선이 하나 있어요. 세로로 그 선 그대로 그 선을 그대로 뒤로 제껴주면 밑에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눌러서 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 뒤로 이렇게 돌려보면 양 끝에 흰색이 있어요. 안 보이게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잡고 딱지를 만드는 것처럼 가운데 네모를 생각하면서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다 일치를 시키면서 세모 접기 이 끝에 뾰족한 부분도 여기랑 일치를 시키면서 세모 접기 짠! 완성! 이게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장미꽃이 될 세 장 접었고 이제 장미꽃에 이거 장미꽃의 잎을 만들어 볼게요. 세 장 다 동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잎이 세 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만들어 볼게요. 조금 전에 접은 거랑 조금 비슷해요. 자, 색이 보이게 하고 흰색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모잡기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세모잡기 이제 펴서 여기서 중요해요. 아까 전에는 이 모양이었잖아요. 선이 지금은 이쪽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접힌 선이 이쪽으로, 장미꽃의 잎은 이쪽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네모를 한번 접어주세요. 네모 접기. 그 다음에 펴서 지금 접은 선에 맞춰서 길쭉한 네모를 접고 그 반대쪽도 길쭉한 네모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장미꽃의 잎은 이쪽 방향.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한 부분을 첫 번째 선에 맞춰서 첫 번째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아무것도 이쪽은 표시가 없으니까 그냥 첫 번째 선에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돌려주세요. 돌리니까 또 장미 잎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끝부분을 첫 번째 선에 또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상태 그대로 놔두고 여기 세로 선이 있어요. 이 선에 맞춰서 뒤로 딱 제껴주세요. 그 선 그대로 뒤로 제껴주면 이 밑에 부분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꽉 누르면 자연스럽게 눌러서 접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는 이렇게 돌려서 트럭 모양으로 해서 접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돌려서 여기 트럭의 앞부분 정도, 트럭의 앞부분 뾰족한 부분을 세모로 접어주세요. 세모 이렇게 될까요? 세모로 접었으면 또 지금 접은 세모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모를 또 한 번 접는 거예요. 세모. 그러면은 이 세모를 이용해서 또 한 번 위로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피는 거예요. 피면 여기 이렇게 대각선이 있어요. 그거를 안으로 이렇게 넣으면서 접는 것처럼 하면 여기 또 세로선이 있어요. 이 세로선 그대로 뒤로 딱 꺾어주면서 접어주세요. 뒤로. 그러면 여기 엄지손가락으로 꽉꽉 누르면, 눌러접기를 하면 저절로 눌러서 접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모양이 되게 이 모양으로 눌러서 접어주세요. 여기 네모가 가운데 있고 삼각형이 하나 붙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만들었으면 뒤로 돌려서 아까는 흰색이 두 개 있었는데 이제 흰색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흰색을 접어서 세모를 접어서 흰색을 안 보이게 한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놓고 딱지를 만드는 것처럼 여기 네모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세모로 접어주고 여기 작은 세모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 세모 거꾸로 된 거. 그거를 또 이쪽으로 딱 네모의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완성. 이거를 똑같이 세 장을 만들면 돼요. 만든 걸 여기다 놓고 다시 해볼게요. 색이 보이게 두고 돌려서 세모잡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장미꽃잎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접힌 선이 있어야 돼요. 그 상태 그대로 네모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지금 접은 선에 맞춰서 길쭉한 네모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돌려서 반대편에도 똑같이 길쭉한 네모를 접어주세요. 펴서 지금 중요한 선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뾰족한 부분은 첫 번째 선에 가져다가 맞추면서 세모를 접어주고 펴서 또 이렇게 돌려서 중요한 대각선의 선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상태에서 뾰족한 부분은 첫 번째 선에 가져가서 세모를 접어주고 그 상태 그대로 여기 접힌 선이 있어요. 접힌 선 그대로 뒤로 제쳐주는 거예요. 뒤로 제쳐주면 이 밑에 부분 엄지로 싹 그냥 누르면 눌러접기가 돼요. 이 모양으로. 그러면은 돌려서 무슨 트럭 모양으로 됐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이 뾰족한 부분이 밑으로 오게, 이 뾰족한 부분이 밑으로 향하게 해주고 세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접은 세모를 이용해서 또 옆에 이렇게 세모를 또 한번 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접은 세모를 이용해서 또 한번 세모를 접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접었으면 다시 펴서 이렇게 쫙 조금 돌리면 여기 대각선이 있어요. 이거를 들어서 이 안으로 대각선 그대로 접는다고 생각하면 여기 세로로 접힌 선이 있어요. 그 접힌 선 그대로 뒤로 제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제쳐졌으면 여기 밑에 부분은 엄지로 꽉 누르면 눌러접기가 되는데 눌러접기를 해주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돼요. 네모가 하나 있고 네모 옆에 작은 세모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여기 흰색 부분이 보이죠? 흰색을 안 보이게 세모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뾰족한 거 위로 올려서 딱지 접을 때처럼 여기 가운데 네모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 끝에다가 일치를 시키면서 세모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세모가 붙어있는데 그 작은 세모를 이렇게 위로 접어주세요. 완성! 끝! 그 다음에 하나 또 똑같이 접으면 되는데 빠르게 접어볼게요. 초록색이 있으면 흰색으로 한 다음에 세모 접기를 한번 하고 펴서 중요한 대각선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둔 상태에서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펴서 지금 접은 선에 맞춰서 길쭉한 네모 접기, 반대편도 길쭉한 네모 접기, 펴서 중요한 선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뾰족한 부분은 여기 첫 번째 선에다가 가져가서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선이랑
카노를 하나 접고 펴서 돌려주세요. 돌려서 중요한 선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보이게 놔두고 이 끝부분은 첫 번째 선에다가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이 상태 그대로 여기 접힌 선이 있어요. 이 접힌 선 그대로 뒤로 확 제껴주세요. 그러면은 이 밑에 부분은 그냥 내가 엄지로 이렇게 누르면 눌러서 접으면 눌러져. 저절로 접힌 선에 의해서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돌려서 트럭처럼 해놓고 저는 여기 뾰족한 부분을 접고 싶어요. 이 뾰족한 부분이 밑으로 향하게 이렇게 놔두고 작은 세모를 하나 접어주고 지금 접은 세모를 이용해서 또 한 번 세모를 접어주고 지금 방금 접은 세모를 이용해서 또 한 번 세모를 접어주고 싶어요. 이렇게 했으면 펴서 약간 돌려주면 여기 대각선이 있어요. 이 대각선은 이거를 들어서 이 안으로 넣는다고 생각하면서 접으면 여기 이렇게 접힌 선이 있어요. 그 접힌 선 그대로 동일하게 뒤로 확 꺾어주세요. 그러면은 이 밑쪽에 부분은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사이를 내려주면 눌러접기를 하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뒤로 돌리면 흰색이 하나 있어요. 흰색을 안 보이게 세모 접기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을 돌려서 여기 딱지를 접는 것처럼 네모를 접는다고 생각하고 이 뾰족한 부분을 일로 가져와서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네모가 있으면 세모가 붙어 있는데 그 세모를 위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완성. 자, 이거 세 개를 이렇게 놔두고 장구 세 개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으면 이제 결합을 해서 장미 매직 큐브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장미 잎 초록색 이거를 뾰족한 삼각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뾰족한 삼각형. 뾰족한 삼각형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이 뾰족한 삼각형을 이 네모 안으로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잡고 뾰족한 삼각형이 중요해요. 근데 이쪽 손을 이렇게 옆으로 틀어서 삼각형 말고 여기 네모 가운데 네모 안쪽으로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었으면 여기도 뾰족한 삼각형이 하나 있네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또 다른 걸 가지고 와서 여기 뾰족한 삼각형을 이 안에 넣어주세요. 넣었으면 내가 마지막 거 가지고 있던 뾰족한 삼각형을 이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건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뾰족하게 튀어나온 지붕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지붕에서 세 군데 선으로 좀 내려오고 있어요. 이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지붕 뾰족한 부분에서 새선이 내려오고 있고, 내가 만든 딱지를 만들 때처럼 네모난 거 사이에 있는 대각선, 여기도 네모의 대각선 있잖아요. 네모의 대각선, 네모의 대각선들은 지붕이랑 상관없어요. 지붕에서 이렇게 네모난 변들이 내려오고, 대각선들은 이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작은 삼각형이 세 개가 보이네요. 이 상태로 이렇게 만들고, 장미를 뾰족한 부분, 뾰족한 삼각형을 또 작은 세모 사이에 두 겹으로 된 곳에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걸 가지고 와서 작은 세모 옆에 두 겹으로 된 곳이 있어요. 여기다 뾰족한 걸 하나 넣고, 여기다가 뾰족한 걸 하나 넣고, 작은 세모는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장 남은 거, 뾰족한 거를 넣어야 되잖아요. 보면은 두 겹, 여기도 두 겹, 여기도 두 겹, 여긴 세모 두 겹 부분에다가 뾰족한 걸 넣고, 여기 두 겹 부분에다가 뾰족한 걸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이미 있었던 뾰족한 부분은 또 여기 사이에다가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세모도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두 겹 사이에다가 넣어주고, 여기도 작은 세모가 하나 있네요. 작은 세모를 두 겹 사이에다가 넣어주세요. 짠. 그러면은 재밌는 게, 아까 초록색 지붕에서 이렇게 네모의 변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네모의 대각선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장미꽃 부분은 보면은 지붕에 이 네모의 대각선 부분이 세 개가 이렇게 뾰족한 지붕 부분에서 대각선 부분도 내려오고 네모난 편도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짠! 완성! 이제 변신을 시켜볼게요. 변신은 이 장미꽃의 대각선 부분, 장미꽃에 네모가 있고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펴주는 거예요. 잡아 빼. 네모의 대각선에 잡아 빼세요. 그러면은 지붕에 뾰족한 부분이었던 부분이 봉우리가 되고 꽃잎이 이렇게 열려요. 근데 더 장미꽃을 더 크게 활짝 핀 걸로 하고 싶다. 이렇게 짠. 장미꽃을 더 크게 벌릴 수도 있어요. 봉오리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작은 삼각형, 여기도 작은 삼각형 세 개 있죠. 그거 이렇게 피면 지금은 하나만 핀 거고, 한번 더 펴서 크게 꽃잎을, 이쪽도 작은 거 말고 한번 더 펴서 크게. 짠.
멋있다. 다시 매직 큐브로 다시 매직 큐브로 변신해 볼게요. 얘네들은 작은 세모로 다시 접고 얘네들은 이렇게 원래 있던 대로 넣고 짠! 다시 원래 있던 대로 했어요. 다시 장미를 만들어 볼게요. 장미꽃이 있고 지붕처럼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지붕처럼 뾰족한 부분에서 네모의 대각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대각선 부분을 손가락을 껴서 잡아 빼주시는 거예요. 잡아 빼고 잡아 빼고 짠! 꽃잎이 됐는데 조금 더 크게 벌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걸 더 벌리면 돼요. 짠!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도 작은 부분이 있어요. 작은 잎. 작은 잎 말고 한 번에 덮여서 더 크게. 여기도 한 번에 덮여서 더 크게. 이쪽도 한 번에 덮여서 더 크게. 짠! 장미 큐브, 매직 큐브.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다. 여기까지. 구독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재밌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